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정보 공개 청구로 제출된 극히 일부의 사찰 문건만으로도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지자체장, 문화계 인사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6일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됐을 개연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시키면서 공식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2009년 12월 16일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8년 동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셈입니다. 더욱이 불법 사찰의 미행, 도청, 해킹이 동원됐다는 어제 MBC의 보도는 천인공노할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검찰 수사에선 MB정부 국정원 특명팀이 비자금 자료를 뒤진다면서 이석현 전 의원의 사무실 컴퓨터를 해킹해 실시간으로 들여다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특명팀 방첩 요원들에게 미행 감시는 기본으로 한명숙, 박원순, 이종구, 홍종욱 등 대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 모두 공개된 사실입니다. 일반인 피해는 더 심각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김모 방책국장 재판 기록엔 친민주당 성향의 기업인 A씨를 미행 감시하고 일일 동향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명팀과 정보 요원들이 작성한 문건들은 청와대에 보고됐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불법 사찰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 대표와 저를 비롯해 53명 의원이 특별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정원은 사찰 피해 당사자의 정보 공개 청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이 자체 TF를 구성해서 불법 사찰의 범위와 규모를 밝힐 것을 요구했고 박지원 원장도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보위 의결을 통한 불법 사찰 자료 열람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진상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진실을 고백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저급한 정치 공세, 습관성 정치 공작이라면서 책임 회피를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B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은 2017년 10월부터 시민단체 내 나라 내 파일이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파일 공개를 요구해 시작된 것입니다. 사찰 피해자 일부가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청구를 받아들여서 국정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정보 공개 청구가 잇따라 이루어지면서 그동안의 의혹이 퍼즐처럼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선거를 빌미로 정치 공작 운운하는 것은 방귀 낀 놈이 성내는 적반하장의 나쁘끄러운 행태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그대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도 정의도 아닙니다. 불법에 침묵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그 자리는 독재가 차지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민의 전당인 국회의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사찰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